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2월 12일 1호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2월 둘째 주 금토 경마가 끝나고 일요일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는 적중 경주가 한 7개 나왔네요. 7개 나왔는데 뭐 마음에 드는 거는 2개, 한 2개 정도밖에 없던 것 같아요. 먼저 1경주에 코를 잘 뚫었습니다. 뭐 1번 붉은 폭풍, 그 다음에 뭐 8번 오스틴 리더, 이런 마필들이 막 대길이로 갔죠. 우리 달라박스 대가리 제대로 놓고 때렸죠. 오랜만에 이영호 기술을 대가리 놓고 9번 영원 파이터였습니다. 9번 2번 마구마 쌍복식 9번 2번 10.4배짜리 원틀로 갖다 꽂았고, 7번 KN 골드킹이 붙어오면서 3복승은 12배고요. 3쌍승까지 44.5배. 1경주부터 시원하게 한탕 찍어 먹었고요. 바로 다음 2경주는 이거저거 받치는 거 없이 11번 5번 단통 2배짜리 오리지널 두놈 땡땡 갖다 꽂았고요. 뭐 제주 3경주도 5번 2번 뭐 한 방으로 꽂아 먹긴 했습니다만은 배당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죠? 4.1배짜리 완장으로 이것도 갖다 꽂아 먹었고, 4경주는 배당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4번 매글데이, 8번 라운더 찰리, 3.4배. 쌍승식은 뭐 뒤집혔고요. 자, 그 다음에, 중고배당이 하나 잡혔죠. 8경주에. 9번 그랜드스타가 대가리 팔리고 7번 히든브레인 7번 9번 대길이었죠. 우리 달라박스 대가리 8번 금아시크 요놈을 대가리로 아나짜리 4번 마 금성세계 77.2배 멋진 배당이 나왔습니다. 복승식만 해도 36.6배. 거기에 9번 그랜드스타가 3차게 왔죠. 그래서 3복승이 제일 작은 게 왔어요. 27.6배. 자, 그래서 중고배당 하나 먹었고, 11경주에 메인승부에서 상한간방 또 때려냈죠.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인기 대가리 팔린 놈이 9번 레이스 위너였죠. 레이스 위너. 자, 우리 대가리 뭡니까?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한 2번 마 디스텔린지를 쌍복식 대가리 놓고, 그것도 박태정 기수의 7번 마 문학시바, 제가 발음 잘해야 된다 그랬죠. 문학시바 쌍복식 2번 7번 메인승부 한 방으로 19.1배짜리 완장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복승식은 한 8배 정도 나왔던 것 같고, 뭐 마지막 12경주는 2배짜리 대길이 들어오면서 뭐 자부나 마나한 배당 잡고 아무튼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7개 경주 적중을 했는데 뭐 단통까지 포함하면 한 4개, 안 그러면 한 3개, 마음에 드는 게 한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래저래 좀 찍어 먹고 왔는데, 야, 이거 희한하게 금주에도 1, 3착, 2, 3착이 많아요. 아주 중배당, 꽃배당이 많았는데, 조금 더 통통하게 먹고 올수 있었는데, 아무튼 조금 아쉬운 거, 1호 경마에 만회하도록 하시자고요. 자, 요번 1호 경마는요, 제가 좀 바람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 조철이 좀, 이번 주에는 탕탕탕 소리가 안 났죠. 하루에 탕 소리는 났는데 탕탕탕이 안 났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3연타 상한가짜리 탕탕탕 세 방은 나와야 되는데,
한두 방씩은 나왔는데, 아무튼 밑줄 쫙 끈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 일요일 내일 경마가 뭐 편성도 또 그런 대로 해볼 만하고 좀 만만해 보여요. 내일 일요 경마에서 한번쯤 또 주기상 우리 바이오리듬 있죠. 생체 리듬. 또 조철 우리 예상가도 또 예상가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일쯤에 무슨 사고 하나 좀칠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2월 12일인데 내일이 조철이 그귀 빠진 날이에요. 생일날 또 성적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63년 2월 12일생이라고 그랬죠? 빠른 토끼. 그래서 7살에 학교 들어가가지고 62년생 호랑이띠들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오영렬 기자가 친구가 됐죠. 자, 아무튼 내일 일요 경마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고 또 느낌도 좋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고 좀 멋진 생일날이 될수 있도록 한번 자축하는 파티를 한번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2367템 부산은 134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6경주, 10경주 부산은 1경주, 부산은 3경주, 4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계좌로 현금으로 문자 시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십시오. 내일 오전에 좀 바쁘니까 내일 함께 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최고 넘버원 경마 채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들어갑니다. 이경주 국산 6군 1200 결정 A형 3세 마필들 접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문세영 기수의 이 11번마 마에스트라가 어디 갔습니까요? 이경주죠, 이경주. 자, 이 11번 마에스트라가 뭐 문세영이 타고 바로 대가리 팔리죠. 하지만 직전 경주도 문세영 기수가 9번 게이트에서 직전에도 9번 게이트에서 뭐잘 못한 그런 뭐가 없습니다. 뭐 그런 대로 탄다고 탔는데 이건 뭐 인기 대가리 팔리고 완전히 부러져 버렸죠. 자, 요번에 또 외곽 게이트입니다. 아, 11번 외곽 게이트에 물렸고, 이마필이 보니까 5주에서 훈련은 열심히 시켜놨는데, 조기수 모습이 그렇게 빠릿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코스가 이 외곽 게이트였지, 쥐약이죠. 직전에도 9번 게이트. 그 전경주는 또 12번 게이트. 얘가 게이트빨이 좀 없는데, 인기 2위, 인기 1위. 나올 때마다 인기 1, 2위를 3번을 팔리고는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자, 오늘 그 1경주였나요? 2경주였나요? 아, 그 1억 4천짜리. 오늘은 기어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두 번을 패죽였는데, 배당이나 나오면 모를까. 배당도 대끼리만 건가는 거세 번째. 제끼고 승부를 들어갔더니 오늘은 또, 딱 걸음 남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게 경마인데. 자, 이번 경주도, 이 11번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라, 마에스트라.
문세영 기수 때문에 분명히 이거 인기 1위, 인기 1위. 인기 1위가 발 건데, 메가 게이트의 부담 용량도 뭐 소폭이지만 또 1kg 늘어났고, 믿어 못 믿어입니다. 결론은 이거. 믿어 못 믿어. 자,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요. 자, 이 11번 마에스트라의 불리한 조건. 요놈을 때리러 갈. 늘어나는 경주걸음 보일 수 있는 조철의 또 달러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놈을 놓고, 뭐, 11번에도 때리겠지만, 이 11번이 부러지면, 요쪽에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으로 받아먹으면 되죠. 아무튼 인기 대가리 팔리는 11번 마에스트라를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한 마리, 조철의 달러박스, 조철의 아나짜리 잘 들어오죠? 잘 들어오는 거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시원하게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날라가겠습니다.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연타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제 삼경주입니다. 아,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자, 오늘 삼경주가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요번 경주도 첫 승부였던 아까 이경주와 비슷합니다. 이경주. 자, 일단, 1200 단거리 경주인데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이 11번 미르포인트입니다. 11번 미르포인트라는 마필도, 물론 직전에 상태가 좀안 좋았어요. 이 골마경 때문에. 골마경이 좀 심하게 있었어요, 이놈은.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랬는지, 인기 2위,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죠. 자, 근데 요번 경주는, 골마겸은 좀 호전이 됐어요. 골마겸은 좀 호전이 됐는데, 얘도 역시 외곽으로 밀렸다. 이놈도 게이트빨이 없어요. 직전에 12번, 직전에는 9번. 그죠? 얘도 게이트빨이 없어요. 아까 그 11번 뭐였습니까? 그, 마에스트라 같이. 자, 요번에는 이제 인건이가 또 총대를 매는데, 우리 메인 승부. 자, 요번 메인 승부, 요거 걸리면 또 상한가 한방 갈것 같습니다. 제가 요 11번 미르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현장에서 완전히 강대가리가 팔리죠. 요번 경주에 또 요놈 잡으러 갈놈 하나 잡아놔야죠. 잡힌 게 있으니까 제가 승부 한번 보자 그러죠. 자, 요놈을 놓고, 자, 뭐 일단은 11번에다 갖다 때려야죠, 이거는. 미르포인트에다 때리고, 미르포인트가 빠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으로 안고 가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대가리 팔리는 놈, 뒤로 돌려놓고, 아나짜리를 역상복,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 삼경주. 자, 요거 오늘 상한가 한번 갑시다. 직전에 덜 갔던 놈한놈 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지금 써놨죠. 직전에 덜 갔던 놈한놈 있다. 상승식까지 한번 노리고 때려 먹자.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승부처이자 삼경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육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자, 요번 경주 역시도 또 인기 대가리가 불안해서 부러질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뒤로 돌려놓고 연장 세 번째 연장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조철이 계속 불안하게 보는 마필들이 계속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는데요. 자, 5군 1300입니다. 이거 뭐 보나마나 또 왕대끼리 왕대가리 팔릴 이 9번마 내길의 퀸이라는 마필. 자, 오늘 최범영 기수 하나 좀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였었죠. 아까 토요일 날 경주에. 이 내길의 퀸은 전전 경주에 기가 막힌 걸음으로 승분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웬만하면 복귀평에서 동그라미를 안 주는데, 야, 이놈은 동그라미까지 제가 주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직전 경주에 허무하게 무너지더라고요. 야, 역시 5군 편성은 다른 거죠. 그래서 6군하고 5군하고 다르다. 거기다가 경주 거리도 1000에서 이제 1200으로 늘었었고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어떻습니까? 이번 경주 어때요? 자, 또 9번 게이트 이놈도 외곽을 받았고요. 자, 부담 중량은 1.5가 늘었어요. 부담 중량 1.5 늘고 경주 거리도 1200에서 짧아갖고 3착을 했는데 경주 거리가 또 1300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경주. 자, 이거 이래저래 악재가 많죠. 9번마 내길의 퀸. 그래서 요번 9번마 내길의 퀸을 또 뒤로 돌려놓고 대가리 팔리는 9번 내길의 퀸. 자, 요놈을 뒤로 살짝 빠꾸를 좀 시켜놓고, 자, 요놈을 잡으러 갈람 또 있죠. 지록상 널널하고, 조건 좋아졌고, 조건 좋아졌고, 역시나 앞에 앞방, 뒷방 다 있는 선행, 선입 가능한 한 놈. 자, 기승기수도 배당이 짭짤하게 나옵니다. 기승기수도 배당이 짭짤하게 나오는. 뭐 이 조인건이, 문세영이 이런 애들 타면 배당 없잖아요, 요새. 그죠? 자, 배당도 짭짤하게 나오는 기수가 기승을 했고, 무엇보다도 요 조건 좋아진 달러박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요 놈을 놓고, 뭐 9번마 내길의 퀸도 가져가겠지만은, 내길의 퀸이 부러지는 배당까지. 자, 지금 승부 패턴이 2경주, 3경주, 6경주, 3개 경주가 비슷해요. 하지만 3경주와 6경주는 메인 승부처죠. 자, 요거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요것도 20장짜리 한방 시원하게 조집니다. 9번마 내길의 퀸이 차라리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으로 오는 게 좀 나을 것 같죠. 자, 6경주 오늘 불안한 대가리들 조철이 그려내듯이 싹 꺾어지면서 우리 팬분들한테 좀 한 그라씩 시켜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네 번째 승부처가 7경주요. 자, 7경주가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제 오랜만에 찍어먹기 승부가 왔습니다. 달러박스하고 다르게 찍어먹기 승부는 승부처의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불안한 인기마필을 잘 꺾어낼 자신이 있어야 된다. 그죠? 막권수를 압축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대끼리 2배, 3배짜리에다가 단통 승부가 아니란 그런 데다가 승부 보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배당 승부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한 5배 이상은 되고 한 10배까지 딱 좋은 배당이죠. 여러분들 돈질하기 좋은 배당. 그런 배당 주력 한 방, 메인 한 방, A급 한 방 이런 게 여러분들이 배팅하시는데 믿음감도 있고 불안하지 않고 그렇죠. 오늘 그
토일경마 십경주 메인 승부처럼 그죠? 11경주 그게 배당이 짭짤했어요. 상승식도. 자, 요거 7경주는요, 대가리 하나 있죠. 4번 마. 글로벌 강타. 이거 못 들어오면, 우리 김동숙이소, 보따리 싸야죠. 그래도 김동수가 이 말은 지금 안 뺏기고 있어요. 예, 뭐, 나올 때마다 인기 1위잖아요. 나올 때마다. 그죠? 나올 때마다 인기 1위인데, 김동수가 얼만큼 해결했습니까? 인기 1위가 3번이 팔렸는데 지금 한 번밖에 못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부러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번 경주 4번 마 글로벌 강타. 상대 마필들도 뭐, 한수 아래 전력이고, 자, 1200 단거리. 선행가는 놈들 뭐싹 보내놓고 선행가는 놈들 싹 보내놓고 얘도 선행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선행 싸움에 휘말릴 필요 없다는 얘기죠. 5번마 레전드 삭스도 빠르고 8번마 라운드 하이맨도 빠르고 그죠? 거기에 뭐 10번마 위즈업도 빠르고 여기 또 기분 좋은 말 하나 나오네요. 깡돌이. 직전 경주에 우리 배당으로, 고배당으로 또한방 붙여 먹었던 마필이죠. 일단 4번 마 글로벌 강타는 대가리인데, 얘는 대가리인데, 홍차권이 완전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는 딱한방 사놓고 완장으로 갔다 한 방, 조질놈, 사놓고 완짱 조질놈. 자, 요거는 예측권 10장 승부, A급 승부 한 방입니다. 자, 요거 뭐, 맞아 있습니다. 맞아 있는데, 주력으로 와야죠, 주력으로.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아주길 바라는, 7경주 메인 승부인데요. 요거 7경주 메인 승부. 이런 거는 적중에 자신도가 좀더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이제 뭐 배당판 이런 흐름 같은 거를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은 요런 거는 제가 10장 이상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 7경주요. 4번 마 글로벌 강타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하고 깔끔하게 한방 멋지게 한방 때려내겠습니다. 7경주 찍어먹기 A급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경주 가야죠,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 자, 역시나, 자, 후반부 메인 두 개는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베팅하실 수 있는 경주들입니다. 찍어먹기 승부 두 번째 승부처 들어가는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8번 마, 라온 자이언트입니다. 라온 자이언트. 역시나, 라온 시리즈, 마필 중에 또, 싹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박태종 기수하고, 문세영 기수하고, 뭐, 번갈아가면서 타고 있는데, 8번마 라온 자이언트, 역시나 머스킨맨 자마죠. 손천수 회장님 거. 좋습니다. 자, 8번 마 라온 자이언트는 요거는 대가리다. 뭐, 게이트 딱 열리면 그냥 선행으로 한 바퀴 쫙 잡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뭐, 비록 경주거리 1200에서 1400으로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다른 마필들보다 한수 위로 보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선행 가는 마필들도 대안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뭐, 안쪽에 뭐 요런 거 4번 마 교령득수 정도나 좀 보이는데 얘는 조철한테 한 서너 번 메인 승부 A급 승부 한방 맞권으로 배당 나올 때잘 때려줬죠. 아직은 요거 때가 아니고 일단 8번 마 라운 자이언트를 쌍복 대가리 놓고 요거는 후차게 찍어먹기 한방
자, 오늘 과천 식경주가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는 8번 라온 자이언트를 대가리로 놓고 필요 없는 인기 마필들 싹 꺾고 필요 없는 인기 마필들 꺾고 깔끔하게 압축된 마법으로 해서 때리고 바치기. 일단 주력으로 한방 때릴 아나짜리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배당에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바람 불지 모르겠어요. 조철이 한방 맞건 안 맞건 주력으로만 한방 때려 놓으면 배당판 두두두두둑 떨어지죠. 그것도 메인 승부, A급 승부 이런 거. 그래도 적중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십경주, 과천 십경주 잊지 마시고. 자, 요거 분명히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들어가는데, 요거 그냥 제대로 한탕 걸린 것 같으니까, 마지막 경주보다 요게 메인 승부에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승부처로 잡았으니까요. 자, 오늘 마지막 십경주, 아니, 마지막 승부처 십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1경주, 3경주, 4경주, 1경주, 3경주, 4경주.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튜브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1경주입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3세 오픈 대가리 상금 2200만 원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과천과 마찬가지로 초반 승부처는 또 달랍박스 승부가 걸려 있습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이 이 6번 마 멀티 히트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릴 만큼 약편성입니다. 약편성. 예, 직전 경주 여러분들 요 기억나시죠? 팬텀 에이스. 말구유 마주 마필이었죠. 거기다 치어풀 라이더인가요? 치어풀 라이프인가요? 아무튼 편성이 뭐 그렇게 세다고 볼 수는 없죠. 그 와중에 결국은 못 따고 앞선에 붙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붙어 가더니 끝에 가서 잡혔습니다. 이파이들이 된 거죠. 상대 마필들이 물론 약하기 때문에 요게 대가리 팔리고 올 수도 있지만, 자, 요거 6번 마, 멀티 히트. 저는 대가리로 인정하려니까 요게 좀 불안하다. 이 직전 경주 모습하고 전전 경주 모습 보면요,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 물론 불안한 박제이 기수가 올라가서 기수가 좀 무섭지. 자, 5번만 멀티 히트. 자, 요놈이 대가리 팔리는 것만큼 그렇게 위협적인 인기 대가리는 아닌 것 같다. 돈 때리기 좋죠. 자, 6번마 멀티히트가 역시나 왕 대가리가 팔리는데, 부산 1경주, 자, 예측권 10장 갖다 때립니다. 요 멀티히트를 잡바이 시키러 갈 조철의 달러박스, 직전 경주 힌트를 드리면, 좀 늦발을 하면서 아쉬웠든, 직전 경주 늦발하면서 아쉬웠든, 아마 이번 경주는 요놈이 선행을 쏘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면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베팅을 할 수가 있겠다. 자, 부산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달라박스 한 놈. 조철이 또 제대로 하나 뽑아놨으니까 현장 예상 참고하시면 짭짤한 배당으로 환불을 하실 겁니다. 자, 부산 1경주 달라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부산 메인이 3경주, 4경주인데, 먼저 첫 번째 메인 부산 3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오군 1800 별정 B형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직전 탐색한 놈 하나 있다. 칼 갈고 출전을 했다. 탐색을 했다고 해서 입상에 모단 마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상을 했어도 끌려왔든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데 누르고 왔든지 그런 마필도 탐색성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칼 갈고 출주를 했는데 자, 결론은 그러면 인기 대가리가 뭐냐, 인기 대가리. 자, 10번마 피스톨스타죠. 직전 경주는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그죠? 바람도 많이 불고. 물론 전전 경주는 브리더스컵이라서 얘가 인기 바닥이라고 쳐도 직전 경주 인기 1위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설행 가서 근근히 버텼는데 뉴크라운한테 잡히면서. 아무튼 10번마 피스톨스타 여전히 제가 오늘 승부처에서 여러분들께 대가리 마필 불안하다, 뒤로 돌린다, 꺾는다 이런 마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다 전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외곽 게이트를 받아서 모래 안 맞고 유리한 전개를 할 수가 있는 마필이 있는가 하면 선행을 가야 편한 레이스가 전개가 되는데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저항을 하고 해서 모래도 맞고 외곽 밀려돌고 이거는 모래를 피해 타는 게 아니라 전개가 꼬인 거죠. 자, 이 10번마 피스톨스타도 딱 또 한번 그럴 찬스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10번마 피스톨스타를 뒤로 돌려놓고 앞에도 갈 수 있고 따라도 갈 수 있고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조철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뽑아놓은 놈 한 놈이 3경주에 출주하고 있으니까 자, 긴 소리 긴 말씀 안 하고 직전 경주에 탐색했던 요놈 다시 한번 칼 갈고 출전합니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쌍승식 복승식 삼쌍승까지 아주 돌돌말이 쇼돌이로 한번 3경주 메인 현장 승부 꼭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승부처 부산 4경주예요. 국산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오늘 제가 녹음 시간이 한 조금 늦었는데 한 30분 1시간. 이 승부처를 예상 다 뽑고 승부처도 다 해놨는데 암만 해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놈을 승부처로 가야 되나 저놈을 승부처로 가야 되나 좀 더 막 자, 오늘은 먹을 게 좀 내일 맞추는 거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일단은 눈깔에 보이는 마필들이 많았어요. 특히 불안한 인기 1위들이 많이 보이더라. 이게 이제 내일 현장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가 많이 부러지면 조철이 좀 재미가 있었을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한눈에 또 딱 잡히는 이런 교판들이 몇 개가 보여서 승부처를 뭐 그렇다고 막 다 승부처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메리트 있는 거 좀 고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오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산 4경주 메인 가겠습니다. 마지막 부산 4경주. 자, 최대 승부처인데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혼전 접전이고요. 역상승식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배당 승부입니다. 자, 이번 4경주도 2번마 커먼 퍼스트입니다. 2번마 커먼 퍼스트. 2번마 커먼 퍼스트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서승훈이 마이너스 4kg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얘가 지금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승군전이라서 좀 빼줬죠. 명색이 이제 승군전이니까. 직전 경주가 무슨 경주냐면 골든 파워 우승 기념 3관 아니 골든 파워 3관인가 했죠? 그 우승 기념 경주인데 우리가 복병으로 쾌안황금은 가져갔는데 이 커먼 퍼스트는 안 가져갔어요. 놓쳤죠. 뭐 어차피 틀리는 경주였는데 대가리가 틀렸기 때문에 이 쾌안황금이라는 마필이 그렇게 센 놈이 아니라는 얘기죠. 얘가 그렇게 센 놈이 아니잖아요. 쾌안황금이 경주가 잘 풀려서 취입으로 날라왔지 앞에 가는 놈들이 쓴 거예요. 얘가 날라왔다기보다는 앞에 가는 놈들이 섰다. 왜냐 이 6번 마 쾌안황금도요. 이 7번 쾌안황금도 이때 삼파롱이요. 삼파롱이 39초 때예요. 39초 때. 그 이게 약한 편성이었다는 얘기지. 약한 편성. 야, 2번 마 커먼 퍼스트 아무래도 인기 1위는 이거는 과인기인 것 같다. 뭐 승군전이라고 4km 감량에 서승우니까지 부르고 당연히 막 배당판에서 훅하고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인데 커먼 퍼스트 마명은 좋지만 너 오늘 잘 걸렸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요거 부산 4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 두 번째 메인. 자, 이거 2번 마 커먼 퍼스트. 개털로 만들어버릴 또 달러박스 한 방. 한 놈. 시원하게 있고. 자, 이번 경주는요. 이 커먼 퍼스트 말고도 후차권이 무진장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는 팔리기만 하고 못 들어올 놈들이 또 태반이다. 배당판에 바람만 열심히 잡아라 이거죠. 자, 그래서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아나짜리. 자, 두 마리 제가 노리는 배당마필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력으로 때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뭐 2번 커먼 퍼스트까지 2번 커먼 퍼스트까지 안고 가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승부처가 되기 때문에 오늘 부산 두 번째 메인 부산 4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역상승식까지 조철이 한번 노리는 경주니까 자 이런 거는 뭐 삼쌍 삼복 이런 거다 엮어 가셔야죠. 자 4경주 느낌 좋습니다.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자, 부산 4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12일 1호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뭔가 좀 사고 좀 한번 칠 오늘쯤이면 한번 사고 칠 날이 아닌가 이런 좋은 생각을 하면서 또 더군다나 내일 조철이 귀빠진 날이라 그랬잖아요. 생일날 기분 좋은 또 생일이 돼야 마누라한테 미역국이라도 끓이라 그러지. 아침에는 미역국 안 먹을 겁니다. 저녁 때 먹어야지, 저녁 때. 우리 예상하는 사람들 아침에 미역국 같은 거잘안 먹습니다. 미역국 왜안 먹는지 아시죠? 미신이지만 적중에 도움이 된다면 미신 아니라 할아버지 빤스레도 갖고 와서 훔쳐갖고라면 훔쳐갖고 옵니다. 적중만 위해서라면. 우리 회원님들 내일 기쁜 마음으로, 마장을 나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처 과천 2, 3, 6, 7, 10. 부산은 1, 3, 4.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6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